여러분들 하이요 윽바입니다. 윽바이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를? 바로 고기 잡는 모습을 말이죠. 우리 동네는 금사면이에요. 금사면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가 없어요. 고기가 있어도 한 요만해요. 다들 아시죠? 근데 제가 생방송을 키고 수천 마리를 방생해줬습니다. 얘들아 잘 들어요. 수천 마리를 방생해줬습니다.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. 오암마, 낚싯대, 족대, 통발 네 가지를 사용해서 고기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오늘 못 잡잖아. 그럼 못 잡는 거다. 오케이. 방송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맨날 벌칙이 걸려있어서 힘들어요. 일단은 첫 번째 순서 통발 먼저 넣을게요. 통발 먼저. 아, 미끼는 뭐를 사용할 거냐면 바로 닭간을 사용할 겁니다. 닭간. 자, 닭간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닭간. 자, 이제 낚싯대에 닭간 꼽아줄게요. 닭간으로 고기 안 잡히잖아? 내 간을 꺼낼게요. 고기가 이 돌팀에 있으면 이 닭간을 5초에서 10초 안에 반응이 오거든요. 아, 족대로 해야 되나? 닭 하나 살았어. 잠깐만. 근데 낚싯대 말고 족대 써? 족대 쓰라 그러면 족대 쓸게. 바위 깨 부셔버리라 그러면 바위 깨 부셔버리겠습니다. 나 진짜 말리지 말라 그랬다. 일단 나 바위 깬다. 고기들이 자고 있으면 진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알지? 아,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? 아니,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같지? 맺혀 날뛰고 있습니다. 왜 웃어요? 이게 안 통할 것 같습니까? 통합니다. 형님, 나 믿죠? 내 진짜 족대로도 잡을게요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! 뭐야, 뭐가 이렇게 무거워! 잡았다! 아, 돌멩이. 니가 여기 왜 들어가 있냐? 우와! 와, 내가 방생해줘서 애들이 짝짓기해서 새끼 났나봐. 방생해놓은 거 엄청 손바닥보다 큰 놈들이었잖아. 메기 새끼 맞아요, 근데? 수염 있는 거 보니까 메기가 맞는 거. 아, 뭐야. 이제 새끼 잡았으니까 큰 놈 잡아보자. 두 번 남았어. 한 번 남았어. 어, 없어. 있다. 여기 있다. 돌팀에서 나왔다. 보이지? 여기 한 마리 있다. 여기도 있다, 있다, 있다. 보이지? 있지? 아, 있어. 나 잡을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야! 야! 야, 야 들어가지 마! 이 새끼야, 내 목소리 듣나 봐. 도망가! 너는 이리 새끼야! 여기 갇혔어, 새끼야! 뜬다. 내 뜬다. 뜬다. 못 나가죠? 이 안에 있죠? 나이스하죠? 잡았죠? 성공했죠? 좋고요? 멋있죠? 아, 어디 갔냐? 아! 씨! 아! 아! 깜짝이야! 씨! 아! 깜짝이야! 어, 잡았다! 돌덩이 줄 알았네. 아, 나 돌덩이가 튈래! 아, 잡았다! 씨! 와, 개통통한데? 아,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. 역시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. 아, 손. 우리 매기새끼 개새끼 너무 늦게 나왔어 개새끼야. 너 나랑 오늘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? 하지만 잘가. 내가 맛있게 야전초 잘 먹을게.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. 끝. 어, 좋아. 다들 눈 감으세요. 매기 대가리 깔게요. 매기야 잘가. 쭉쭉쭉쭉 매기. 어, 내가 잡은 매기. 아, 근데 이게 점액이 너무 많은데? 근데 이제 약불로 익혀버릴게요.
어, 또 뭐야? 아야, 내기야, 너 안 죽었어? 아니 왜 그래? 아 미안해. 아니 너 기절에 또 내장 땄잖아 내가. 내가 잡은 아 스스로 잡은 아 매기 아 매기 아 매기 구이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오케이. 오늘 소금 만땅. 이야, 껍데기 베껴내니까는 살점이 인형 엄청 잘 익었네. 먹어볼게요. 와, 아니 매기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 놈이야? 아 진짜 고등어인데 고등어?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요, 고등어 같은데 진짜? 아, 안 익었더니 안 익었어요. 이거는 그냥 길고양이 주자. 어, 길고양이. 오케이, 형제 그러면 오빠 이제 갈게요. 오늘 고맙습니다. 내일 보자. 감사합니다. 안녕. 시가 저는 이거 치우고 갈게요. 내일 보자. 감사합니다.